야, 이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비행기 장비 더 연구할 게 없는 거예요. 공군만 하니까. 뭐 지상 장비도 있긴 하지만. 몇개 하기도 했어요. 군포트함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비행기 경험치 남으면 어디다 쓰지 했더니, 새로운 비행기 장비가 나왔습니다. 이똥파로 심지어. 봅시다. 자, 비행기 장비. F5E, FCU. 잠깐, 이거, 일단 봅시다. 자, 비행기 장비로 나올 거예요. 이제 쓱 밑에 보니까 국가가 뭐냐고 봤더니 일본이더라고, 일본. 근데 여러분, 똥파 하면은 우리나라 제공호잖아. 이게 일본 맞아, 진짜. 봅시다. 자, 태국이네, 태국. 일본이 아니라. 태국의 F5E 타이거2 제트전투기가 알파 스트라이크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본 공군 터리에 비행기 장비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일본 거를 갖다 쓰는 거네. 일본의 7랭크 비행기 장비고요. F5E, FCU, 제트 전투기를 소개합니다. 자, 뛰어난 조종성. 이똥파니까 뭐, 당연하죠. 이똥파면은, 만약 이똥파하고 똑같은 성능이면 10.7이겠죠. 뛰어난 조종성. 좋습니다. 자, 높은 내중력성. 파이튼 3. AIM-9P4 공대공 미사일. P4면 뭐지? P4면 뭐지? P4. 야, P4가 뭐야? 이렇게 나오면 알 수가 없잖아, P4가. 바이슨은 40G짜리 금이살이잖아. 다양한 대지상 무기. 이러면 이거 10.7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10.7. 10.7에 바이슨 두 발은. 그러니까 무장이 얼마 몇 발이 될지도 궁금한데. 아, 그리고 이똥파,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공호가 이똥파잖아요. 이똥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밑에 그 미사일을 네발 달린대. 오른쪽에 두 발, 왼쪽에 두 발. 공대공 미사일. 지금 두 발밖에 안 달려 있잖아. 그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자, 장비에 관한 이야기. 태국 왕립공군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던 1960년 후반부터 F5 시리즈를 받은 뒤 순수한 공격기로 운용하기도 합니다. 공격기. 그후 70년 후반에 더욱 진보된 F5E를 도입하게 되니 1988년에는 F5 현대화가 시작되어 HUD, 허드, 탄도 컴퓨터, 기만체, RWR, 그리고 파이썬 3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왕립공군 F-16이 도입되는 지금도 F-5를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뭐냐, 미사일 포트가, 그러네, 그러네. 보세요, 보세요. 맞죠? 오. 아, 근데 이거 왠지 느낌이, 파이썬은 날개는 안줄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 파이썬인 것 같은데. 이거는 파이썬 안줄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한11.3 예상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높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타이거 샤크도 아무리 높아도 11.7은 안 넘겠지 했더니 12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11.3 줄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사실 제 느낌으로는 11 줘도 될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아무튼 뭐 이똥파 또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자, F5E FCU를 만나보세요. 똥파는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일단 에너지 유지력이 좋고, 가속 붙기는 좀 힘들지만 한번 붙여놓으면은 속도도 잘안 빠지고. 타이거 샥하고는 다르게 F20A는 뭐 의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너무 빠지더라고. 선회만 하면은. 자,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왕립공군의 F5E가 일본 공군 트리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F5는 태국 운용 형식인 이 장비, 이스라엘 파이썬 3 미사일 와 새로운 AIM-9P4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공중전에 더 위력적인 모습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4는 뭐죠? 일본에서 만들어낸 자국 공대공 미사일일 수도 있겠다. 왠지. 아니면 뭐 아마 자체적인 미사일 있잖아요. AIM-3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한번 봅시다. 솔직히 P4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사와 L급인지 뭔지. 자, 개발자 측은 저희는 게임 내에 추가 일본의 자국산 항공기가 아주 제한된 상태인 만큼 태국의 F5E, FCU를 일본 트리 비행기 장비로 추가하여 트리를 봉황하고 트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항공기는 공중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등 일본 지상군 라인을 봉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F5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인기 있는 장비인데다 태국은 현재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제공호가 저기 갔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죠?
야, 태국은 일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나 보지. 2차전 이후에도 괜찮나 보지. 나 그런 거 보면 좀 웃겨요. 아,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특이할 수도 있어요. 못 참죠. 성깔 있죠. 내가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성깔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깔이, 좋게 말하면 강단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지랄 맞아요. 예, 어쩔 수 없어. 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은 거야. 이 자리에서. 지독해요. 예. 자, 봅시다. F5 시리즈는 여러분도 아는 맛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랭크 공중전의 단골 손님이라 할 수 있는 F5는 파일럿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기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F5는 컴팩트하면서도 빠른 속도와 모든 고도의 뛰어난 조종수를 가지며 공격기로서의 임무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똥파 있잖아. C똥파, E똥파 하고 뭐 이게 제가 보기 비행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R을 예상해 보는데 11.3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높게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11.3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러니까 조금 뭐냐 다른 이야기긴 한데 미국에도 지금 똥파를 대양군으로 운영하고 있다. 뭐 카더라고요. 완전히 안에 전자장비는 최신형 있잖아요.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F5X입니다. 어때? 그런 것도 이제 미국 터리에 비행대 장비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F4인가 뭐, 스카이호크인가 뭐, 얼리 버전인가 뭐, 그거잖아, 지금. 자, 태국의 F5E는 미국 그리고 중국 터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우선 게임 내에 새로 추가될 AIM-9P4, 아 이거 새로 나올 장비네. 아, 사이드와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미사일이냐. 이 미사일은 AIM-9P의 파생형이지만 단거리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며 AIM-9P면 사우아제이 아닌가? 사우아제이 아닌가? 전방위 시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바이선 3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여 공중전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 RWR 그리고 45발의 플레어와 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만체가 개수가 넣었던 장르요. 흥미로운 사실, 태국 국왕 마하 와치랑룬꼰 라마 10세 2016년 즉위 F5Z 전투기를 조종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 오 태국이 그런 건가? 뭐 불교 국가인가? 라마 10세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뭘 받은 건가? 그냥 명예직으로. 자, F5의 FCU는 기수에 탑재된 20mm 기관포와 더불어 동시에 하부에 30mm 건포도 달 수 있죠. 공중전과 지상전 공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지상 얘기가 나왔다면 이 내용을 빼놓을 수 없죠. 자, 생긴 꼬라지 좀 봅시다. 아, 나는 이거 이 모양이 참 이게 늘씬하게 좋더라고요. 이 모양 이상하게 이거 똥파 모양이. 이게 살짝 여기에 수호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 좀 웃긴가. 살짝 이게 기체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 절반으로 나누면 날개가 요 뒷절반 뒤쪽에 있는 거야. 아,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야. 아, 요런 게 난 상당히 좀 안정적이 보이고 좋더라고요. 자, 이 장비는 또한 이 똥파처럼 광범위한 대지상 무장을 가지고 있고요. 높은 정확도와 긴 사거리를 지닌 AGM-65B1이라면 뭔지 모르겠죠. 하지만 매버릭이라면 아시죠? 비버릭. 최대 4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매버릭은 뭐냐면은 이제 TV 가이드 발사 후 망각하는 미사일. 그러니까 쏴버리면 쏴놓고 나면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4발이면은 쏠 수만 있으면 동시에 4마리를 타격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일반적인 로켓도 사용할 수 있으며 5곳의 하드포인트와 통상폭탄, 소이타, 마이티 마우스, 주니 로켓을 포함한 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F5의 FCU는 이러한 로켓을 조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탄도 컴퓨터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야, 탄컴이 있다니. 네, 태국의 F5의 FCU는 비행대 장비로 출시되는 만큼 골든이글을 사용해서 구매하거나 비행대에서 활동량을 올리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지고 흥미로운 이 장비는 이번 메이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본 틀에 추가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는 상당히 기대되네요. 제가 뭐 똥파를 좋아하잖아요. 뭐 잘 타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라 하니까 상당히 기대됩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업데이트는 언제 될까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빠르면 이번 주라면 일단 저 뭐냐 데브섭은 다 쳤거든요. 이번 주면 오늘은 아니겠죠. 진짜 빠르면 오늘 밤에 하거나 아니면 내일
내일이나 모레쯤 하지 않을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통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가겠죠. 근데 뭐 사실 장비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